최근에 팬 커뮤니티와 예술계는 가수 김다현이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에 크게 떠들썩했습니다.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많은 걱정과 호기심이 쏟아졌습니다. 김다현과 새 음악 작업과 발표를 준비 중인 작곡가 윤명선도 예외는 아닙니다. 그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. 이 상황에 윤명선 작곡가는 김다현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. 그러나 김다현의 매니저도 사건의 원인을 모르며 그녀로부터 연락을 차단하라는 간결한 지시만 받았다고 합니다. 매니저에게 따르면 김다현은 몇 년간의 끊임없는 열심히 일한 후에 자신에게 짧은 휴가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완전한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 전화를 끊고 아무도 모르는 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. 김다현은 매니저에게 이 휴가 동안 연락을 시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주의 깊게 전달했습니다. 김다현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많은 걱정을 일으켰지만 팬들은 그녀가 진정으로 편안하게 쉬며 업무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극복하며 자신을 치유할 기회를 가졌기를 바랍니다. 그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흥겨운 정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이 시간 동안 팬 커뮤니티는 함께 김다현에게 좋은 소망을 보내며 그녀가 평화롭고 기쁨 가득한 휴가를 보내길 바랍니다. 그들은 김다현이 건강과 멘탈 회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하고 자신감 있게 돌아와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탁월한 공연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. 이 휴가는 김다현이 에너지를 되찾고 인생의 균형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어디에 있든 팬들은 김다현이 새로운 정신과 함께 돌아와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.